안녕하세요, 서목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바라기를 그려보았어요. 먼저 해바라기 꽃말부터 알아보면 숭배, 기다림, 생명, 행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바라기 꽃잎이 황금색인 노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거나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 걸어두면 좋다고들 해서 선물도 많이 하고 해바라기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는 어린 시기에만 햇볕을 따라서 움직이고 꽃이 피고 난 후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고 해요. 또 키가 3m까지나 자랄 수 있는 굉장히 키가 큰 식물이라고 하네요.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이것도 좋네요. 해바라기에도 꽃말의 유래가 된 전설이 있더라고요. 옛날 그리스 신화의 바다 신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이 둘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연못에서 놀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은 해가 뜨는 줄도 모르고 놀다가 태양의 신 아폴로를 보게 되었고 그의 빛에 넋을 잃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 두 자매는 아폴로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퉜고 언니는 동생을 모함해 감옥으로 보냈어요. 나쁜 마음씨를 가진 언니를 아폴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언니는 아홉 날 아홉 밤을 선체로 그의 사랑을 애원했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한 그루의 해바라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왜 꽃말은 하나같이 슬픈 전설이 있을까요? 사랑이 이루어지고 해피엔딩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행복한 결말보다 슬픈 결말이 더 오래 남을 것 같긴 해요. 해바라기가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고는 하는데 저는 매번 해바라기를 키울 때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며칠 전 아이들 학교에서 해바라기실을 보내주었어요.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식물이라도 키워보라는 의미겠죠? 열심히 물은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어요. 요즘 들어 해바라기를 수채화나 아크릴로 그리면서 문득 예전 이맘때에 일하게 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호주 왔을 땐 영어도 정말 못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인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인 가게에서 일하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 일하게 된 외국인 가게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그곳을 구할 때도 이력서를 몇십 장을 복사해서 음식이든 커피든 먹는 걸 파는 가게에는 다 들어가서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부끄럽고 말도 안 나오는데 이게 몇십 번이 반복되니까 참 그 부분은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왜 영어를 못해도 I can't speak English 라고 말하면 외국인도 놀라잖아요.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알고 말을 더 시키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너의 헤드셰프와 얘기하고 싶다. 딱 이 문장을 외워 계속 말하고 다녔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른 곳의 헤드셰프와는 만나지는 못했고 딱 한 곳, 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헤드셰프와 말하게 된 것이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한 곳이 되었죠. 그땐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인터뷰하면서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떠들었죠. 나 한국인 가게에서 얼마 동안 일했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있다. 여기서 꼭 일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얼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한 눈빛을 막 보냈죠. 정말 간절하면 구해진다고 다음날 전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전 그날 미친 듯이 일하면서 저의 열정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진심이 통했는지 그곳에서 1년 반을 일하면서 경력도 쌓고 파스타 만드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보통 한인 가게들은 사람이 필요하면 광고로 직원을 구하는데요. 외국인 가게는 일할 사람들을 직원에게 물어보고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광고를 거의 하지 않죠. 특히 이런 작은 로컬 가게들은 따로 구인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력서를 들고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해야 해요.
그럼 하루 일해보고 괜찮으면 일주일에 몇 번 일하는 캐주얼로 시작하죠. 그러다 일을 잘하면 점점 시간을 주면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레스토랑은 주인도 셰프들도 다 이탈리안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한국 사람과 엄청 비슷하죠. 불같은 성질, 뒤끝없는 분노. 그래도 배울 게 많은 곳이었어요.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저녁 때 엄청 바쁘거든요. 같이 일하던 60세 이탈리안 할머니 셰프가 저에게 콘테이노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어요. 자꾸 콘테이노, 콘테이노라고 해요. 에? 전 알아듣지 못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봤어요. 할머니 셰프가 막 화를 내며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말한 그 콘테이노가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창고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셨어요. 음식 담는 통 말이에요. 막 씩씩거리시면서요. 그리고는 저녁 타임이 끝나고 나면 미안했는지 제가 좋아하는 해물 리조또로 저를 기분 좋게 해주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 뒤로 전 콘테이너라고 하면 바로 가지고 왔죠. 그 할머니 셰프가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여기선 영어보단 그들의 용어를 알아들으면 좋아하죠. 이탈리안식 영어 발음이 참 알고 나면 쉬운데 처음 들을 때는 알아듣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외국 가게에서 일하는 게 전 맞더라고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바쁜 타임에는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가면 다들 다시 다정해지죠. 수고했다면서 허그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일할 때는 욕해도 끝나면 세상 다정할 수가 없죠. 처음엔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야? 전쟁통처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죠. 그래도 딱 두 시간만 싸우듯 일하고 나면 마음 편히 각자 일하고 힘내라고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 좋았어요. 이런 일 말고도 정말 속 터지고 웃기는 일들이 많았더랬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올려볼게요. 암튼 그 레스토랑에서 경력도 채우고 영주권 신청할 때도 사장이 회계사에게 부탁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고마운 곳이에요. 이맘때 처음 일했던 외국인 가게라서인지 호주에 봄이 오면 늘 생각이 나요. 뭐든 열심히 일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으니 지금의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젠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네요. 지금의 고생스러운 2020년도는 한 10년 뒤쯤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을까요? 그림 그리는 아줌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